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많겠지만 자세하고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볼게요.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이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권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절차에 맞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진행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같이 수립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평면적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닦는 것이고 입체적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면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지만 대신에 이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별도의 규정을 따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이 깔끔해지고 체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진행 절차를 한번 볼게요.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할 곳을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 후에 3년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계획을 꼭 수립해야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진행 단계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가 이루어지는데 건폐율은 150%로 1.5배, 용적률은 200%로 2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예시 화면과 같이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명칭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시로 고덕국제신도시를 검색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옆에 세부적으로 고덕국제화지구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확인을 했다면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가 알듯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과 용도구역별로 정해진 법률을 따르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들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도 누구나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택지개발 사업 자료를 살짝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에서도 점포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건폐율 60% 이하에 용적률이 180%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4층 이하, 가구수도 5가구 이하로 자세히 정해져 있죠. 실제로 고덕 신도시 내 점포형 상가주택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1층은 상가, 2, 3층은 투룸 2개씩, 4층은 주인 세대로 해서 5가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리로 지정된 곳에서 문제나 잠재력이 있어서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관광특구, 개발 제한 등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곳 중에서도 미관과 기능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곳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특정 복합형으로 구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화의 범위는 건폐율 150%로 1.5배, 용적률은 200%로 2배입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곳인데요. 정비 및 택지 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지난 지역이 해당되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에서 주거, 상업 및 공업으로 변경을 한 구역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이외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곳, 그리고 계획관리 이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구역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되면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계획이 포함될 경우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보전권역이나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좋을까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지역은 호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만 보더라도 개발 호재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난개발을 막고 더 정리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개념과 정보들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